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부단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속임,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탐욕과 폭력 등이 난무합니다. 욕심으로 말미암는 사고가 끊임이 없다는 것이 그 증거지요. 욕심으로 말미암는 차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욱 차별 있게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애를 마치고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칠 때쯤에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악한 날, 오늘날에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하여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 나중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오늘을 잘 이겨낸 사람 나중에 든든히 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단히 싸워나가야 한다.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군사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 도대체 바울이 어디서 착안을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까요? 로마 군인들 우리 뭐 영화를 보면 자주 보잖아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아주 그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휘날리며 옷은 아주 막 땅에 끌리는 외투까지 입어서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고작 세상의 군사를 보고 무장하라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을 뒤져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 그랬을까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짐승같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치 무장한 군인이 무장을 갖춘 것처럼, 군인이 무장을 갖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장을 갖추셨단 말합니다. 왜 갖추셨을까요? 사람이 없는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그들의 행위를 갚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무장한 군인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활용을 했는데, 바울도 그걸 우리에게 활용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무장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려면 뭐하라? 하나님처럼 무장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세력을 능히 대적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로서 또 다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이번 주에 세 가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16절에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두 번째는 뭘 가져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세 번째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방패를 상징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갖추는,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뭐 나무로 만들었든지 쇠로 만들었든지 방패를 들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전쟁의 용사지 십자가의 용사는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세력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패는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려고,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무엇으로 삼아서 보조관념으로 사용했을까요? 그러니까 방패라는 것을 보조관념으로 사용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방어하는 데 쓰는 무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방어를 해야 할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활과 칼과 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무기가 바로 방패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무기, 그것을 뭘로 제시했나요? 방패라는 것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했나요? 믿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 군인을 원수의 칼과 창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방패라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 우리를 지켜내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내는데 꼭 필요한 무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 사탄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적이 때로는 활로, 때로는 칼로, 때로는 창으로 공격해오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표현할 만큼 큰 호수에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가끔씩 특이한 바람이 불어요. 워낙 크다 보니까 낮에는 이 물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어떻게 되나요? 데워져서 온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주변에는 산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여져 있죠. 산의 온도가 빨리 식을까요? 물의 온도가 빨리 식을까요? 산의 온도가 빨리 식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고? 물에서 산 쪽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요. 과학적으로 맞나요? 그래요. 낮에 데펴졌던 물이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밤에는 산이 빨리 식어요.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찬 데서 따뜻한 데로 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산의 계곡 쪽에서 생겨난 바람이 어디로? 따뜻한 바다 쪽으로 불어쳐요. 간혹 그 바람이 너무 거세서 바다를 소용돌이로 만들기도 하나 봐요. 굉장한 파도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지를 않아서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혹 밤에 그 갈릴리 호수에 심각한 바람이 불며 풍랑을 불러일으키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도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파도가 높이 쳤습니다. 요즘같이 배가 뭐 3,000톤, 4,000톤 그러면 괜찮겠지만 돛단배같이 작은 배를 운영했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배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배 고물,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곧 죽을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인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웠어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세요? 막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까 금방 바람이 잠자고 파도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주 잔잔해졌다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를 돌봐주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풍랑과 바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한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고 때로는 바람을 불고 뭐처럼 적군이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창을 던지는 것처럼, 활을 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갑자기 어린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심히 공부한 것을 정직하게 시험지 위에 컨닝하지 않고 옮겨놨는데 옆에 친구들은 컨닝을 해가지고 점수를 잘 받아요. 장학금을 내가 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컨닝해서 장학금을 받아요. 마음의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야, 이거 예수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도 될까? 장학금도 못 받았는데 마음이 헷갈려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이거 예수 믿고 살아도 본전이라도 찾을까? 차라리 그냥 예수 안 믿고 닥치는 대로 살까? 제자들 같으면 다음부터 예수 안 믿고 큰 배 만들어서, 그죠?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풍랑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든든한 그런 배를 만들까? 예수 믿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이라는 도전 앞에 제자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불안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쏘는데, 불화살들을 쏘는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불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전쟁 얘기 또 할까요? 이 방패가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나무로 만들고 또는 쇠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가죽을 씌운대요. 왠지 아세요? 적들이 불화살을 쏘면 그 방패를 물에 적셔요. 가죽으로 감싼 방패를 물에 적신답니다. 그러면 축축하잖아요. 불화살을 쏴도, 그리고 창에 꽂혀도 어떻게 됩니까? 방패가 안 상하죠.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든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적들이 쏘는 불화살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처럼 수시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봅시다.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는가? 그 다음부터 똑같은 현상 만나면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겠죠. 누가 함께 하시는 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제 학습된,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 이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를 엄습해 오는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회복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십시다.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투구 말입니다. 투구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머리를 보호하는 데 쓰는 물건이에요. 무기입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 투기는 무기를 상징적으로, 투구라는 무기를 상징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투구라는 무기를 상징으로 사용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무기. 방패와 더불어 투구는 어떤 무기? 방어용 무기. 나를 지켜주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왕은 뭘 써요? 왕관을 쓰죠. 군인은 뭘 써요? 투구를 씁니다. 왕이 투구를 쓰고 있으면 어때요? 어색하죠? 왕은 왕의 품위를 지켜내고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관을 써야 합니다. 군인이 왕관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어색하죠?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왕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뭐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출렁출렁. 싸워야 되는데 앞에 뭐가 철렁철렁거리면 내 시야를 가려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왕은 왕관을 써야 하고 군인은 투구를 써야 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투구를 써야 돼요. 그런데 무슨 투구를 써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하는, 적을 죽이고 나를 방어해야 하는 군인이 투구를 써야 된다면 우리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을 써야 된대요.
그죠? 적을 죽이고 자신을 지키는 진짜 군인이 투구를 써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써야 한다고요. 그래서 나를 지켜내야 한다고요. 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뭘 공격하나요? 구원을 공격해요. 구원을 벗어버리도록 자주 공격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뭘 자꾸 써요? 구원을 쓰는 거예요. 잠을 깨워볼까요? 왜 구원을 써요? 10원을 쓰지? 아니면 100원을 쓰든지. 왜 구원을 써요? 모자라가지고 10원에 이러니 모자라서. 네, 잠을 깼죠? 그래요. 구원을 써야 돼요. 이 우리의 대적들은 자꾸만 우리의 구원을 벗겨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기 쉽게 만들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구원을 써야 돼요. 사탄이 공격해오는 구원의 문제, 그것을 방어하고 구원의 자리에 굳게 서려면 구원이라는 투구를 써야 한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려고 투구를 쓰라. 어떤 투구?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뭔가요? 저기 멀리서 찾아가, 멀리 가가지고 찾으려면 힘들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라. 그랬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사탄을 쫓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4절과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란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신 것을 구원이라는데, 괄호 속에 그 구원은 어떻게 받은 것이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힘써서 받았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았나요? 받은 품삭신가요? 아니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인가요?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은혜로 받다 보니까 사탄이 자주자주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지고 공격해요. 구원을 은혜로 받다 보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죠?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에이, 헛소리 하지 마. 네가 애쓰고 힘써야 구원을 얻지. 추운 겨울날 바위 위에 가서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돌을 닦아야 구원을 얻지. 열심히 책을 읽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힘써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얻지. 어찌 구원을 공짜로 얻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다 보면, 좀 좋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러고도 구원 얻었나?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 맞아. 너 하는 거 봐. 너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 얻었다고 말해? 구원이 공짜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값을 지불하셨어요. 대단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요? 내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건데,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누가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의롭다, 내 백성이다 말하면 누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돼요. 왜? 도둑질한 아들을 죄, 아빠가 판사라고 너 죄 없어 하고 그냥 풀어주면 사람들한테 욕먹죠. 판사의 권한 남용이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죄인을 함부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값을 지불하게 하셨나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그 죽음 값을 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게 하시고 그 생명값을 받으사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런 하나님을 나쁘다, 권한 남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얼마간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아들을 고소했어요. 그 고소권을 맡은 판사가 누구냐면 피해를 입힌 아이의 아빠예요. 그 아빠가 아들에게 무죄는 못하지만 죄를 사하고 방면을 하려면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려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판결을 해야 되죠. 피해를 얼마나 입혔는가?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하라. 판결을 내려야 돼요. 판결을 내린 다음 그 아들을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1,000만 원을 아빠가 대신 갚아주면 되죠. 그러면 자기 아들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죠. 구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값싸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마음에 새기면 사탄이 우리가 비록 가끔씩 옳지 못한 일을 해서 마음에 내가 구원 받은 건 맞나? 야,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아무리 고자질 해봐. 나 이미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내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어.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미 값을 지불했단 말이야. 그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구원을 든든히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값을 받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마음에 새기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든든히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가끔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가 나쁜 짓을 했어야 되겠느냐?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으며 거룩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너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해 흔들 때마다 이 구원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요. 검, 이번에는 칼을 가지래요. 그런데 누구의 검? 성령의 검이래요. 자, 검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상대방을 공격해서 죽임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는데 나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적을 이기고 나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가져야 하는 무기예요. 그렇다면 이 보조관념을 사용해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검이 뭔지를 알아야죠. 상징해주는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의 검, 다음에 보시면 곧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전해오는 사탄을 공격하여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군인이 칼을 휘둘러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뭘 또 배워서? 칼 쓰는 법도 배워서 아마 저한테 칼을 맡겨주면 검술을 전문하신 분들이 저와 싸울 때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휘두르면 벌써 상대방은 제 다리를 후려쳤을지도 몰라요. 그죠? 가졌지만 사용법을 몰라요. 어쨌든 군인은 칼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검술까지 배워서 잘 활용함으로 적을 이기고 나를 지켜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사용하는 법을 잘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어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짧은 칼은 어떨 때 쓰고 긴 칼은 어떨 때 쓰고 그죠? 말씀을 이 말씀은 어디에 쓰고 저 말씀은 어디에 쓰고 그걸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탄을 공격해오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고린도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았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좀 적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역이냐면 지역적으로 항구도시라 무역도시라서 좀 생활이 넉넉했던가 봐요. 우리나라도 거제도에 가면 강아지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대잖아요. 그 다음으로 또 잘 사는 동네가 어딜까요? 울산쯤 되죠. 그 다음으로 잘 사는 동네가 포항이라는 얘기도 들려요.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해안을 중심으로 무역이 발달한 지역, 농사를 짓는 곳보다는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 좀 넉넉했었던가 봐요.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게 되고 교통요충지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요. 넉넉하니까. 거기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성적 타락도 같이 곁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항구도시가 다 그런 법은 없지만 말입니다. 어떻든 자 성찬식을 하는데 요즘 성찬식은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빵, 조금 포도주 그걸 담아가지고 성찬식을 해요. 근데 그때는 식사를 했나 봐요. 성도들이 집에서 성찬식 사용할 음식을 마련해와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살,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피 그러면서 나눠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특히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늦었어요.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준비해온 것, 가난한 사람들은 준비해올 수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와야 돼요. 왜? 빈손으로 오면 좀 부유하신 분들이 준비해놓은 성찬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부유하신 분들이 음식을 준비해와가지고서는 자기들끼리 미리 나눠 먹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못 일어나서 늦게 온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다 못하겠고 그 정도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사용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생기겠죠. 어떤 말씀을 그때는 기억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같은 말씀이에요. 11장에 성찬식 문제가 있고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기 몸이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가난한 자는 부한 성도를, 부한 사람은 가난한 성도를, 약한 성도는 강한 성도를,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를, 서로가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게 몸이에요. 그렇죠? 발에 상처가 있으면 손이 발을 잘 보살펴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끼리 서로서로를 보살피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챙김으로써 교회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켰죠. 이번에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사용되는 단어가, 새로 우리 머릿속에 익숙해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왜 정부가 욕을 먹고 있나요? 메르스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사고 생긴 지 6일 만에, 10일 만에 그제서야 뒷북치는 행정을 펼쳐서 방어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쉽나요? 그래서 뭐 어떤 말이 많이 나오나요? 선제적 대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 앞서서 대응을 했더라면, 재빨리 대응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까지 퍼져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제적 대응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건 생기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다가 그 사건이 생길 만한 자리에 그 말씀을 딱 갖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안 생기죠. 서로 지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만 생각했더라면, 그래, 노예 신분이라 주인 눈치 보느라고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요, 야간 작업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졸리는 눈을 부비고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계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올 때 언제 음식장만 해와요? 그럼 어때요? 집사님은 준비해 오지 마세요. 집사님 목까지 우리가 준비할게요. 돌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집사님은 내가 돌봐야지. 이 집사님은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내가 돌봐야지.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서로 돌봤더라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은 안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잘 묵상하여 묵상한 말씀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거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적, 사람과 싸워서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의 생명을 빼앗는 군인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살하기도 하는,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다 잠재워버리고 평안 가득한 세상,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행복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군인? 십자가의 군인이. 누구의 군인? 하나님의 군인들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였다가 선제적으로 사용하고, 구원 공짜로 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공짜가 어디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게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여 오히려 도리어 웃기지 마, 내가 이래 봐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대신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어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 때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서 어떤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님이 곁에 계시는 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두려움 없다,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안타깝게 하며 우리를 혼돈하게 하여 시궁창에서 방금 건져낸 생쥐 마냥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건져주시고
향기를 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잘 묵상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선제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갈등보다는 평화를 심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내 생명값을 대신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주의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참 후회 없이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